최근 광주에서 스포츠단 창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연고 스포츠단은 지역도 알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 창단한 남부대 수영단을 이계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힘찬 구령 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물속으로 입수합니다. 힘이 넘치는 스트로크. 물살을 가르며 쉴 새 없이 라인을 오갑니다. 경영과 수구팀 선수 18명으로 구성된 남부대 수영단입니다. 광주전남대학에서 수영단이 창단한 건 처음 있는 일. 그동안 지역 고등학교 출신 선수들은 실업팀에 입단하거나 수도권 대학에 진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업팀 자리가 많이 안 생겼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남부대 수영부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수영을 그만두지 않았을까.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생기고 난 남부대 생기고 나고 난 뒤에 한 번 더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좋았고요. 올해 들어서만 광주에서는 조선 2공대 야구단과 남구청 남자 양궁단 등 세 개의 스포츠단이 창단했습니다. 스포츠단은 엘리트 선수 육성 측면뿐만 아니라 우수한 지도자 배출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향후 직업으로서 체육 지도자로 진출을 하는 그런 모태가 되기 때문에 팀 창단은 전문 체육을 한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창단한 스포츠단은 전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광주 전남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부대 수영장 화이팅! KBC 이계혁입니다.